무난히 10분이나 넘기는데 아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저는 BTS의 RM입니다. 2024년이죠. 내년 9월 1일이면 윤하 선배님이 데뷔한 지 무려 20주년이 됩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 싱글 앨범 유비키리를 시작으로 2023년 6집 앨범 엔드 디어리까지 선배님의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웃고 울고 위로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왔습니다. 2009년에 발매된 파트 B 그로잉 시즌에 수록된 곡이죠. 22번째 길을 제가 16살에 싸이월드 BGM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6년을 자라서 당시 저도 22살이 되었었고 22살에 저에게 왔던 수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선배님의 노래는 언제나 저의 삶의 일부였고 또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운이게도 5번째 미니앨범의 윈터플라워라는 곡으로 같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당시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20주년이라니 저는 10주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심정이실지 가늠조차 잘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또 여러분께 선물 같은 한 해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20주년을 준비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은 20주년을 맞이하는 윤하 선배님이 준비한 2024년의 그 풍성한 계획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연, 음반, 자체 콘텐츠, 전시, 또 굿즈까지 아주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행사의 끝에는 선배님의 스페셜 클립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 윤하의 20주년 언팩 이벤트 와이 지금부터